안녕하십니까 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어, 오전 시황을 못 보고요 어제 미국 시장이 휴장인 관계로 오늘 중요한 내용 한 가지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대응 전략 공동을 쌓고 조촐하고 질물 근무를 모으고 기초 근무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정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276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 주시고 예,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목록 처음 방문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어,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시기죠 근데 어려운 시기인데 더 좋은 일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공덕을 쌓으시고요 좋은 일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대 변곡 구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어, 여러분들은, 어, 그거에 대한 상황들을 잘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지금, 에,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어, 지금 조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채권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버블, 그 다음에 주식 버블, 뭐 이런 식으로 대 어떤 얘기를 하는데, 에, 특히 금리 변화, 금리 역전에 대한 말씀을 좀 자세히 좀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연준 사이트고요. 연준 사이트에서 인기 시리즈 보시면 여기 10년 인버전 마이너스 2년 금리를 뺀 인버전이 이제 드디어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그래서 인버전이 해결이 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좀 지나서 침체. 2008년 부동산 법을 그다음에 나컴 예, 법을 그죠? 음, 그리고 대부자업 사태. 예, 1980년대 초에 예,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고요. 그러면 네, 요거만 있느냐? 그래서 지금 보시는 보셔야 되는 게 앞으로 금리 정책이죠. 어, 인버전이 올라갈 때 금리도 같이 올라 아, 저기 금리 정책이 변합니다. 1980년대 이후에는 금리를 내림으로써 변화가 있었고요. 이때는 이제 올리면서 변화가 크게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내린다고 하지만 앞으로 상황에 주의하시고, 어, 앞으로 1년 내로 엄청난 일이 발생이 될 것이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거죠. 아직도 인버전이 마이너스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10년과 그 다음에 3개월 물. 예, 네? 요게 아주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러면 결국엔 뭐냐. 요거는 아, 재밌는 게 짧아요. 여기가 상당히 짧죠? 짧고 바로, 어, 플러스가 되는 그 순간부터 침체에 빠지는. 네, 여기는 좀 덜하지만. 그래서, 어, 그런 것들 보시고 지금 역대급으로 길다. 요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그래서 연준의 금리 정책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 이거에 맞춰져 있어요. 10년과 2년, 10년과 특히 3 개월, 이게 정상화 될 때가 엄청난 위험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나타나는 게 바로 실업률입니다. 예, 보이시죠? 음의 영역. 음. 이때 금리를 어, 인하하거나 인상해요. 이때는 네, 8 0 년대 이후는 인하. 그죠 그래서 어, 은행의 위기, 예, 주식 버블 붕괴, 부동산 버블 붕괴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음. 근데 이때는 금리가 똑같죠.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예, 예 일어났던 그래서 니프티 50도 있었고 그래서 어, 앞으로 상황은 다 겹쳐서 오는 부동산 예, 그다음에 채권 주식 할거 없이 다 일어나는 상황이 전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따로 차트로 이렇게 표시도 해 봤는데요. 이게 10년하고 2년입니다. 지금 역대급이죠. 네, 플러스로 지금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됐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그 다음에 주식, 그 다음에 은행들의 어떤 위기, 그게 한꺼번에 오는 이런 상황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중요한 거는 네 여기는 이제 60년대까지밖에 안 나와 있는데요 역전이 그래서 어 지금 이 역전이 얼마 예 네. 9월 달이 되면 10년과 3개월이 9월 달이 되면 900일이 넘습니다. 자, 900일이 넘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무슨 급으로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차트가 있습니다. 이게 1929년 상황에 역전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보이시죠? 이게 2008년이고요. 짧죠? 여긴 깊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미 국채 발행 계획입니다. 그러면 국채가 발행이 되면 될수록 장기금리는 계속 우 상향할 수밖에 없고, 단기금리는 내려오고, 자, 그러면 역전 해소 영상은 바로 생기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다? 음, 반전된 일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금 1929년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게 하락폭입니다. 주식시장 보이시죠? 주식시장. 음, 그러면 주식시장은 1929년 상황이면 얼마까지도 갈수 있다. 90%까지 갈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철저히 명심하세요. 왜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지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예, 현실적인 1929년 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상황을 간과하지 마시고 지금은 어마무지한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대비하자. 예,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차트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차트는 말을 못 하니까 제가 대신 말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지 않으시면 네. 어떻게 된다? 엄청난 일을 겪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 채널에서는 준비하자는 얘기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준비가 되고 있다. 그래서 주식시장, 채권, 네, 부동산, 그 다음에 네 여러 가지, 환율 쪽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어, 전 세계적인 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들 철저히 대비하시고 어제 미국이 휴장인 관계로 그거를 대신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정확한 근거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대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비 많이 살 길이고 앞으로 어, 위기에서 살아남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도 응원 좀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커피 후원, 네, 슈퍼챗, 전기 후원 등등 그래서 어, 공부하셔야 되고요. 투자는 각자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합니다.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구독 알림,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리고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